이른 점심시간, 구내식당에서 배식을 기다리던 여기 이 남성. 느닷없이 무릎을 꿇더니 의식을 잃고 뒤로 쓰러집니다. 이를 본 학생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달려와 환상적인 호흡으로 남성을 살려냅니다. 지난 7월 5일 오전 11시 33분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중앙대학교 학생식당 안에서 식판을 들고 배식을 기다리던 한 남성이 의식을 잃고 뒤로 넘어집니다.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으려던 여기 이 학생과 식사를 하던 또 다른 학생 그리고 배식 중이던 학생까지 곧바로 달려와 남성의 상태를 살핍니다. 회색 티셔츠 차림의 이 학생은 저혈당 쇼크를 의심했지만 환자는 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. 호흡과 맥박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어쩌나 숨을 쉬지 않습니다. 곧바로 여기 이 학생이 입을 벌려 기도를 확보합니다. 기도가 확보되자 옆에 이 학생은 가슴 압박을 시작했고 또 다른 학생은 119와 통화를 하며 응급처치 지시를 전달합니다. 1분 넘게 가슴 압박을 하던 학생이 서서히 손에 힘이 빠져가자 이번엔 손짓으로 누군가를 부르고 선수가 교체됩니다. 다시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이어가고 그 사이 조리사인 직원도 슬그머니 다가와 환자의 신발을 벗겨줍니다. 최대한 편안한 상태가 돼야 할 것 같아서였다고 해요.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가슴 압박을 한 지 2분 만에 드디어 환자가 의식을 회복합니다. 걱정스러운 눈으로 한참을 지켜보던 학생들. 얼마 후 남성은 언제 그랬냐는 듯 벌떡 자리에서 일어섭니다. 학생들이 마치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동료처럼 빠르게 움직인 덕분이었죠. 학교는 이 학생들을 찾아 포상과 장학금 수여를 하기로 하고 교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. 글에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함께 상태를 살피고 구급차를 부른 학생을 찾아 선행을 치하하려고 하니 쑥스러워 말고 연락달라는 내용이었는데 하루도 채 되지 않아 학생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. 119에 신고한 학생은 약학 전공 고영욱 학생이었고 주저없이 CPR을 한 학생은 같은 전공 송기철 학생이었습니다. 또 기도를 확보하고 손을 바꿔준 학생은 일과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대환 씨였으며 뒤늦게 합류한 학생은 의대생 구자록 씨였죠. 그러고 보니 모두 의학과 약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었군요. 대한민국 미래의 건강을 책임질 예비의사, 예비약사의 실력이 이 정도라니 든든합니다.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환상의 호흡으로 한 생명을 살려낸 중앙대학교 학생들처럼 우리 사는 세상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